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 우리 무당네가 꾸는 꿈하고 일반 사람이 꾸는 꿈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해석 꿈해몽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돼지 꿈이라고 하면 무당들이 꿀 때는 신의 꿈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이 꿀 때도 어떻게 하는 돼지, 어떻게 하는 뭐 물건을 갖고 오는 돼지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돼지 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복합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꿈도 있다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봐.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데 황금돼지라고 해서 다 좋다고를 못 봐요. 피디님이 보셨을 적에 돼지꿈 황금돼지를 꿨어. 어떻게 꿨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꿔갖고 복권을 요즘 사람들은 복권을 많이 사잖아. 복권 당첨되냐 아니야. 조상에 대한 것도 있고 현실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판단 못해. 사람에 따라서 꿈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조상님 꿈도 마찬가지라 조상에서 도와주려고 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저 꿈에 조상이 나와 돌아가신 양반이 나오면 우리는 가시손이라고 그랬댔어. 그분들은 그리워서 꿈에 보여서 나쁜 거 좋은 거로 일러주려고 왔지만 일반 우리 그냥 무당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조상의 꿈을 꿨을 때는 가시손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안 좋다고 봐요. 말 그대로 손 자체가 가시야. 만지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안 좋아서 무당에 가서 뭐 아버지가 들어와 꿈에 봤어요. 도와주려고 분명히 일러주는 꿈도 있거든. 이건 나쁘니까 조심해라 라고. 근데 일단 조상이 꿈에 보이면 극락왕생을 못한 거거든. 그럼 뭔가 대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조상이 꿈에 많이 보이는 건 좋다고 안 봐. 나는요 꿈을 너무너무 많이 꿔. 그래서 좋은 꿈이라고를 못해. 이제 그전에도 막 알려주는 꿈만 꿨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을 때 어떤 꿈이 제일 좋다라는 거는 잘 몰라. 늘 꿈으로 알림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꿈이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암시를 해줬기 때문에. 예시를. 예지몽을 꿨지. 지금도 예지몽을 꾸고.